거꾸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반대쪽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잘 기억을 더듬어 보면 여기는 지금 다섯 단을 코를 줄이고 줄이고 두 번 줄이고 두 번 줄이고 두 번 줄이고 그런 일들을 여기서 했었어요. 그럼 여기는 줄였던 단을 늘리고 늘리고 늘리고를 해야 되는 거지요. 자, 그래서 늘리고 늘리고를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면 이 이렇게 빼뜨기를 연결하는 게 오른쪽으로 살짝 쏠릴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에요. 원래 이거를 쏠리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그것까지 하시면 여러분이 너무 어려우실 것 같아서 그냥 쏠리게 놔뒀더니 아주 한없이 쏠렸네요. 그죠? 이거는 원래 오른쪽으로 조금 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것들이 싫으시면 이렇게 스티치 마커를 이용하셔서 빼뜨기 없이 하는 방법으로 하셔도 되고 나는 쏠려도 사실 쏠려도 이게 좀 간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스티치 마커를 사용하는 것도 약간 번거로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용을 안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게 너무 많이 쏠렸어요. 어쩔 수 없지요. 조금 더 같은 방법으로 하다 보면 이쪽으로까지 튀어나오게 생겼어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를 중간을 기점으로 이쪽의 코수를 계산해서 했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이대로 놔두면 너무 큰 혼란이 오기 때문에 이거를 여기서 마무리를 지우고요. 자, 얘는 여기서 마무리를 지를게요. 마무리를 지은다는 뜻은 얘는 이제 여기다가 안으로 넣어서 얘는 끊어버리고 다시 시작을 할게요. 다시 시작은 어디서 하냐면 우리가 이게 19코잖아요. 19코를 2로 나누면 뭘까요? 뭐? 9.5? 9.5 너무 애매하다. 그러면 9.5면 여기가 9.5, 여기가 9.5지요? 9.5를 2로 나누면 그런 복잡한 계산을 할 필요 없고 지금 여기 눈에 보이는 코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이라고 생각했을 때 반, 중간쯤으로 콕 집어서 맨 왼쪽에서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코를 콕 집어서 여기를 우리가 첫 코라고 생각하고 첫 코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이쪽에서 시작을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시작하는 면이 다시 생기는 거예요. 그럼 계산도 쉽겠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쪽을 이렇게 중간으로 오는 걸로 해서 다 지금 계산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이쪽으로 돌려서 여기서 하면 계산법이 많이 흔들려서 여러분도 저도 너무 많이 힘드니까 다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왼쪽에서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코에 쿡 찔러서 우리가 이번에는 빼뜨기 하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가 스티치 마커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해서 또 한번 해볼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는 방법도 알았으니까 그냥 스티치 마커 없이 하는 방법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그냥 지금처럼 빼뜨기를 하는 방법으로 하고 싶으신 분은 여기서부터 다시 이렇게 들어가셔서 이걸 한 코로 잡으시고 두 코 세 코 이런 식으로 빼뜨기를 다시 여기서부터 하셔서 돌아오셔서 여기서부터 하셔서 진행을 하셔도 돼요. 근데 나는 빼뜨기 없이 매끈하게 하는 방법으로 한번 해볼래요 하시는 분들은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하셔도 물론 이렇게 쏠림 현상이 있으니까 쏠림 현상이 없게끔 처음부터 빼뜨기 없이 하는 방법 스티치 마커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하셔도 상관이 없었는데 저희는 어차피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네 번째부터 하나, 둘, 셋, 네 번째 콕 찔러서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지금 저는 하나, 둘, 네. 자, 네 번째 코까지 이렇게 한번 떠줘 보고요. 그 다음에는 코를 저쪽 반대편에서는 반대편에서 우리가 마지막에 코를 줄였으니까 이번에 코를 늘려 보는 거예요. 두 개의 코를 늘릴게요. 그 다음 번째 코에는 한 코에 짧은뜨기 두 개를 해서 한번 늘리고요. 그 다음 번째 코에도 짧은뜨기 두 개를 해서 또 한번 늘려 볼게요.
한 후에 그 다음에 일곱 개를 짧은뜨기를 쪼로로로 그냥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일곱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두 코에 또 한 코에 두 개씩을 넣어서 코를 늘려줘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늘려줘 보고 또 이렇게 나머지를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코가 남아요. 거기에 네 개의 코를 하나 둘 셋 돌아오는 거죠. 자 여기서 또 빼뜨기를 연결을 하면 빼뜨기를 하는 연결법이 되지만 저는 요번에는 스티치 마커를 하는 방법을 이용을 해 볼게요. 그래서 그 다음 단은 짧은뜨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 해놓고 저는 스티치 마커를 이용해 볼게요. 하나 여러분은 빼뜨기를 하는 방식으로 이용하셔도 돼요. 하나 둘 넷, 다섯, 다섯 개를 이렇게 해놓고 코를 늘리는 거를 그 다음 두 코에 해줘볼게요. 뿅, 한 코에 두 개, 그 다음 코에도 한 코에 두 개. 그 다음에 짧은뜨기를 쭉 넣는 거를 아홉 번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아홉 번 해주고, 그 다음에 두 코는 또 코를 늘려줘 볼게요. 한 코에 두 개씩을 두 번. 그 옆코도 두 개.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다섯 개의 코가 남아요. 거기에 한 코당 하나씩 다섯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자, 이렇게 해주고. 다음에 또 스티치 마커를 빼서 그 다음 단을 또 해줘 볼게요. 짧은뜨기를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하고 두 코에는 코를 늘려주고요. 한 코에 두 개씩 다음에도 한 코에 두 개 다음에 이렇게 살짝 돌려주고 그 다음에는 한 코에 하나씩 넣는 거를 11번을 해줄게요. 11까지 해주고요. 여기도 또 한 코에 코 두 개를 넣는 거를 두 번. 둘, 셋, 넷. 그리고 나서 여기를 쪼르르 보면 여섯 개의 코가 남아요. 여섯 개를 한 코에 하나씩. 하나. 둘,
쭉 해주고요. 꾹꾹꾹꾹. 자,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양쪽에서 코 늘리는 거를 한 번씩 할 거예요. 왜냐하면 반대쪽에서 코 줄이는 거를 한 번씩 했던 바로 그 단이에요. 자, 이번에는 한 코에 하나씩을 일곱 번을 해줄게요. 하나, 둘, 여섯, 일곱 번을 해주고 한 코에 코를 두 개 넣어주는 거를 한 번만, 반대쪽도 여기 코에는 한 번만 줄여준 거라서 한 번만 늘려줄게요. 그 다음에 한 코에 쭉 하나씩을 열다섯 번을 해줄게요. 15번을 해주고 그 다음 코에는 코를 한 코에 두 개. 그 다음에 남은 코가 7개의 코예요. 7개의 코는 한 코에 하나씩. 양쪽에 코를 늘리는 거의 마지막 단이에요. 각 코에 하나씩을 8개를 해줄게요. 옵스. 이렇게 해주고 한 코에 두 개 넣는 걸 한 번. 그리고 한 코에 짧은뜨기 하나씩 넣는 거를 열다섯 번을 또 쭉 한번 해줄게요. 그리고 다음 번째 코는 한 코에 두 개. 그리고 남은 코는 지금 8개 코예요. 8개의 코에 한 코에 하나씩. 자, 이제 이쪽에서도 코를 늘렸다가 줄이는 거를 다섯 단을 했었고, 이쪽에서도 지금 다섯 단을 넓힌 거예요. 그럼 다시 코를 줄여야 되죠. 최종 코는 우리가 매직링을 만들어서 열 코를 잡았던 거기까지 쪼그라들어야 되는 거죠. 자, 또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이거를 몇 코인지 일단 세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반대편에서 지금 이렇게 쪼그라들기 전 최고로 여기 넓어졌을 때의 그 코수가, 즉 11, 12, 13 코수의 증감 없이 쭉 연결했던 그 단이 35코예요. 이게 지금 35코가 맞나 한번 세어볼게요. 네, 35코가 맞아요. 만약 여러분이 35코가 아닌데요 하고 너무 충격적으로 슬퍼하지 마시고 30코란 29코 이렇게 정말 생뚱맞은 코가 아니면 그렇게까지는 만들어 놨을 때 양쪽의 차이가 현격하지 않으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그냥 적당히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쪽 반대쪽에서 세 단을 같은 코스로 떴던 걸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코인 이 상황에 세 단을 같은 코스로 쭉 한번 떠봐 줄게요. 짧은 뜨기로만 같은 코스로 쭉 떠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 개 단을 코스에 가감 없이 35코를 쭉 떠줬어요. 자, 이렇게 세 단을 짧은 뜨기를 코스에 가감 없이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는 반대쪽에서는 10번째 단이에요. 10번째 단은 35코였어요. 왜냐면 우리가 코를 짧은 뜨기를 4개 해주고 한 코를 늘려가지고 총 6개를 5번 반복해서 총 7개 코 한 세트를 5번 반복해서 35개 코였지만 우리가 지금 반대쪽은 요번에도 35코예요.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요번에 한 단만 더 35코. 즉 그냥 짧은 뜨기를 한 바퀴 삥 돌려줄게요. 반대쪽도 35코가 4단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 단도 4단이어야 해서 한 바퀴만 더 뽀로롱 돌려줄게요. 자, 이렇게 한 단을 돌렸고요. 이제는 우리가 코를 줄여서 지금 35코인 거를 30코로 줄여야 돼요. 30코로 줄이려면 뿅. 자, 우리가 짧은 뜨기를 5번, 그냥 짧은 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5번을 할게요. 하나 하고 여기다가 스티치 마커를 뿅 해놓고요.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짧은 뜨기를 5개를 해놓고 코를 줄여볼게요. 코를 줄이는 방법은 우리가 반대쪽에서 해서 알잖아요. 이렇게 넣고 빼고 이렇게 넣고 빼고, 그래서 세 개가 걸렸을 때 한 번에 쭉 이렇게 해서 줄이면 되고, 또 여기 짧은 뜨기 5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해서 또 여기 코를 줄여야 되는데 문제가 하나 있지요. 왜냐하면 그냥 일반 방법으로 코를 줄이는 거가 우리 보기가 싫어서 제가 이렇게 양옆으로 코줄이기를 아까 반대쪽에서 뺐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빼면 아주 또 다른 코수계산이 나와서 복잡해지니까 그냥 여기서 코를 줄이는데 대신 코가 줄이는 거를 잘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제가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자, 기존의 코줄이는 방법이랑 조금 달라요. 코를 잘 보이지 않게 줄이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는, 즉 코바늘 인형, 아미그룸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코를 줄이는 게 잘 보이지 않았으면 할 때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자, 코를 줄이고 싶은 두 코에 V사슬의 앞코만 이렇게 꿰는 거예요. 앞코만 쭉쭉쭉쭉. 그럼 바늘에 실이 세 개가 걸리지요. 그때 실을 걸어서 두 개만 먼저 빼고요. 걸어서 두 개는 나중에 빼는 거예요. 오, 뭐가 다르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몇 단을 더 이걸 써보면 하고 잘 안 보이는 포인트를 알 수가 있어요. 나 싫어요, 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기존의 방법으로 이용하시면 돼요. 대신 밖에 보인다고 투덜대기 없기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다섯 개 짧은 뜨기를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하고, 다음에 또 앞코만, 사슬의 앞코만 이렇게 세 개를 꿰어서 걸어서 두 개 먼저, 걸어서 두 개 나중에. 자, 이렇게 해서 한 코로 또 줄인 거예요. 두 코를. 그 다음에 또 짧은 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하고, 이쪽으로 와서 여기도 앞코만 이렇게 끼어서 두 코 먼저 빼고 두 코 나중에 빼고, 네, 마지막으로 또 다섯 개의 짧은 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 이렇게 해주고 마지막 남은 두 코를 그냥 우리가 원래 하는 방법대로 하셔도 되고 방금 제가 알려드린 걸로 하셔도 되고, 왜냐하면 이쪽 안쪽은 잘 안 보이니까 여러분 편한 대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는 같은 코스로 한 코를 더 돌려줘야 돼요. 30코가 되는 게
두 번이 와야 되니까 자 지금 여기서부터는 그냥 짧은뜨기를 한 단을 쭉 시원하게 한번 더 해줄게요. 한 단만 짧은뜨기 그냥 코수 상관없이 쭈루루루 한 단만 더 떠볼게요. 자 이렇게 30코로 한 단을 삥 돌려봤고요. 30코로 한 단을 더 떠줘야 돼요. 그 이유는 복잡한 설명이 있지만 여러분에게 설명드려봤자 기억을 못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30코를 반대쪽과 같이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반대쪽은 코를 늘렸던 부분을 어차피 코수가 같으니까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해가시려나? 아무튼 30코 요번 한 단을 한 번만 더 짧은뜨기를 해줄게요. 즉 30코를 짧은뜨기를 두 단을 해주는 거예요. 30코. 자 이렇게 짧은뜨기를 한 단만 더 돌릴게요. 자 이번에는 지금 30코인 이 상황을 25코로 줄여야 돼요. 그래서 여기 핀을 빼고 뿅 넣고 짧은뜨기를 4개만 하나 하고 여기 스티치 마커 다시 해놓고요. 둘 4개를 해놓고 그 다음에 코를 또 줄이는데 뭐 줄이는 방법은 두께 중에 선택적으로 이용하시는데 저는 잘 안 보이는 코 줄이는 방법을 이용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4개를 그냥 짧은뜨기 하나 둘 셋 4개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잘 안 보이게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코를 줄이고요. 또 4개의 짧은뜨기 이렇게 4개를 짧은뜨기를 하고 코를 줄이고 4개를 짧은뜨기를 하고 코를 줄이는 거를 5번을 반복해서 자 이런 식으로 4개를 하고 짧은 4개를 하고 코를 줄이고 4개의 짧은뜨기와 코 줄이는 방법을 5번에서 25코를 한번 줄여볼게요. 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단에도 지금에도 코를 줄인 게 티가 안 나지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코 줄이는 거 티 안 나게 하는 바로 그 파워지요. 자 한번 줄여볼게요. 지금 25코로 이제 코가 줄었고요. 이 25코를 코수에 줄임 없이 한 단을 더 그냥 짧은뜨기로만 쭉 한번 돌려볼게요. 코수에 줄임 없이 그냥 25코를 쭉 떠주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25개의 코를 20코로 줄여야 돼요. 그러려면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세 번을 하고요. 둘, 셋 이렇게 세 번을 하고 자 이렇게 세 번을 하고 여기 코 줄이기를 한 번 더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해주면 돼요.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세 번. 그리고 두 코는 코를 한 번에 이렇게 줄여주고요. 자, 이런 식으로 쭉 반복을 해서 다시 여기로 한번 돌아와 볼게요. 자, 이렇게 20코로 코를 줄여봤고요. 요 다음에도 또 짧은뜨기로만 한 단을 쭉 둘러줄게요. 20코를 한 단을 더 짧은뜨기로만 한번 쭉 떠줬고요. 자, 이번엔 또 5코를 줄여서 15코로 만들어 볼게요. 15코로 만들려면 2코를 짧은뜨기를 그냥 하고요. 하나, 둘. 코를 이렇게 짧은뜨기를 해 넣고요. 그 다음에 코를 줄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코를 줄일게요.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코를 줄여볼게요. 자, 같은 방법으로 두 코 짧은뜨기 두 코를 한 코로 줄이고 요거를 다섯 번 반복해서 15코로 줄여볼게요. 자, 이렇게까지 줄여놓고 이제 15코를 그냥 짧은뜨기로만 한 번을 삥 돌려주면 드디어 대망의 10코 쪼그라드는 거의 마지막
목표치 10코가 얼마 안 남았지요? 자, 여기는 그냥 짧은뜨기로만 쭉 한번 쭉 돌려줘 볼게요. 자, 이렇게 15코 한번 돌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10코로 줄여줄 거예요. 이제 5코를 더 줄이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는 거지요. 자, 이번에는 한 코하고 줄이고, 한 코하고 줄이고 하시면 돼요. 한 코하고, 그래도 표시는 끝까지 해놓을게요. 그 다음에 줄이고. 그 다음에 한 코하고, 또 줄이고. 자, 요거를 5번을 반복을 하면, 한 코하고 줄이고를 5번 반복을 하면 10코로 줄이게 돼요. 그렇게 한번 삥 돌려볼게요. 자, 이제 뿅뿅뿅 마무리만 10코만 뿅 돌려주면 돼요. 근데 마무리를 딱 돌리기 전에 우리가 뭔가 반대쪽에는 했는데 여긴 안 한 게 있지요? 바로 끈을 달아주는 거예요. 반대쪽처럼 편하게 끈을 달 수는 없으니까 여기에다가 끈을 넣고 돌리고 오므리도록 할게요. 그렇게 하려면 요번은 반대쪽과는 좀 다르게 바늘이 필요하군요. 사실 반대쪽도 아까 그렇게 해놓은 방식이 조금 부실하다 싶으시면 한번 더 꼬매주시는 거를 강력 추천을 합니다. 자, 이렇게 실을 끼워서 우리가 어차피 이게 이렇게 쏙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 정도의 땀을 살짝 떼서 살짝 연결을 해줘 볼게요. 자, 이렇게 살짝 당겨서 쭈쭈쭈 해주시면 이렇게 연결이 되죠? 즉 여기에 이쪽 벽에다가 살짝만 이렇게 꼬매주는 거예요. 나중에 꼬매려면 좀 티가 나고 어려우니까 지금 여기서 꼬매줄게요. 이거 역시 아이들이 사용하거나 하면 굉장히 단단하게, 우리 그들을 믿지 말고 단단하게 이렇게 절대 안 빠지게 잘 꼬매주세요. 넣어주고 쏙쏙 넣어주고, 겉에 쪽에서 봤을 때 티가 나지 않게 잘 꿰매주고. 자,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요. 우리가 10코를, 마지막 10코를 우리가 슉 떠줘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열을 이렇게 딱 해주고, 얘를 좀 길게 빼서 좀 한 15cm 이상 빼서 잘라줄게요. 자, 그래놓고 이걸 보면은 반대쪽은 이렇게 타이트하고 쫀쫀하게 예쁘게 됐는데 얘는 뿅, 이거 뭐지 싶은 이 상황을 우리가 해결해 볼게요. 바늘에 아까 지금 길게 자른 요 실을 끼워서, 뿅, 이렇게 잘 끼워서. 자, 요 10개의 코 중에 겉에 거, 요 V 사슬의 겉에 코들만 요런 식으로 겉에 코들만 줍는 거예요. 두 개를 다 하는 게 아니고 겉에 것들만. 자, 겉에 거, V 사슬의 겉에, V 사슬의 바깥 거. 일정하게 10개의 코를 다 겉에 것만 이렇게 딱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볼게요.
이렇게 겉에 것들만 다 연결을 한 다음에 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 당기면 짠 이렇게 쪼그라들어요. 쭉쭉쭉쭉쭉쭉 이렇게 타이트하게 당겨서 이렇게 실을 왔다 갔다 해서 실을 적당하게 숨겨주세요. 이것도 쫀쫀쫀하게 일단은 마무리가 됐어요. 오! 왕 커다란 뼈다구 같네요.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합쳐 보면 양쪽의 사이즈가 균일하게 같은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겨울에 이렇게 귀를 따뜻하게 감쌀 수 있게 여기 얼굴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감쌀 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감쌀 수 있겠네요. 근데 이런 빼뜨기 부분이 싫고 앞뒤로 다 쓰고 싶다, 그렇게 욕심이 있으시다면 이쪽처럼 이렇게 빼뜨기가 없는 방법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쪽에 지금 코를 줄이는 부분이 표시가 거의 나지 않지요? 이런 방법도 여러분이 많이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저는 지금 이 동영상에서는 그냥 여기서 마무리를 지을게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를 귀엽고 깜찍하게 장식하는 방법은 다른 동영상에서 따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동영상이 너무 길어지기도 하고 여기까지만 필요하신 분도 분명히 있어요. 기본용만 필요하신 분도 분명히 있고 귀엽고 깜찍한 거 나는 필요 없네, 나는 깔끔하고 모던한 스타일이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이 끈도 그냥 적당히 실을 숨겨서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예쁘고 깔끔한 어른들도 할 수 있는, 깜찍하지 않은 어른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귀도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어떤가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고요. 댓글로도 많은 응원을 부탁드려요. 댓글로도 감사하다, 잘 봤다 얘기해 주시면 힘이 나서 더 다른 동영상을 많이 준비하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를 장식하는 예쁜 그런 것들은 다른 편에 준비를 했으니까 그것도 한번 보러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조이였습니다.